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레프트 생존 시간 찾아왔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또 이거 수신기 완성시켜가지고 의문의 신호를 발견을 했었잖아요. 과연 이 의문의 신호 끝에는 어떤 게 저희를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? 도착할 때 동안 좀 여유롭게 어이샤 낚시나 좀 즐겨봅시다. 갈 땐 가더라도 즐기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호잇. 오? 메기야? 뭐가 잡힌 거지? 메기도 좀 구워놓고요. 야, 이거 메기 굽는 것도 한참 걸리겠네. 오, 메기 구워졌다. 와, 완전 왕건이네, 왕건이야. 이거 하나 있으면 거의 3일 정도 그냥 이거 메기만 먹어도 되겠는데? 당분간 식량 걱정은 없겠어. 자, 몇 미터 남았나요? 헛. 자, 240m. 진짜 마누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저건가 보네. 와! 제가 예전에 못 봤던 거 이렇게 직접 제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제가 원래 또 생존게임 겁나 못했었는데 실력이 좀 늘은 것 같기는 해. 예전에 저였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넘게 걸렸을 것 같습니다. 자,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. 여기 뭐야? 사람이 살았던 곳인데요, 저기는? 뭐 연구기지 같이 생겼네? 위에 무슨 안테나도 있고 대박인데? 근데 슬슬 또 날이 어두워지고 있네. 일단은 저기 근처까지 가가지고 잠을 좀 잔 다음에 낮에 활동을 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가봅시다! 유토피아를 향해! 오케이. 오메. 브루스 이 배신자야! 찾았다, 임마. 뭐야?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 분쟁이 있었던 모양인데요? 뭐 하는 공간이야? 나 이러다가 갑자기 막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나 기습하고 그러면은 기저각인데? 그러진 않겠죠? 저기요! 실례합니다! Excuse me, sir! 아무도 안 계세요! 반응이 없네. 일단은 여기 좀 탐사 좀 해봅시다, 우리. 플라스틱. 일단은 뭐, 이것저것 잡템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? 스크랩이랑 이것저것 잡템은 떨어져 있는데. 로비. 이게 뭔가, 스토리에 대한 단서가 있는 그런 글씨인가봐요. 마이크라는 인물이 있고요. 브루스라는 애가 그 배신을 한 것 같아요. 여기 위쪽도 한번 탐사를 해봅시다, 우리. 저기요. 아무도 없어요? 나무 상자. 오, 이것저것 막 템들을 많이 주네. 툭, 보트, 원피백. 이게 뭔가 스토리와 관련된 그런 단서들인 것 같아요. 자, C1 구역에 입성합니다. 자, 노트? 뭐지? 흔적, 1월 8일. 구원 요청을 받았다. 신뢰를 형성했다. 언어는 알 수 없다. 말리셔요? 타리간 불러와. 통신 두절, 멀리서 총성이? 말레이라 한다. 코타찬카, 마른 땅을 찾았다. 탕비실에 보급품이 있다. 마이크, 이걸 입고 있다면 발부하러 가. 아직 물 위에 떠있겠지. 이게 무슨 스토리를 의미하는 거지? 일단은 여기에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거나 아니면은 스토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그런 아이템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싹 한번 놓치지 않고 구석구석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요! 아니 뭐야! 여기로 가는 건가? 아우, 아, 맞네.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네. 자, 저 정상까지 올라가야 뭐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달려, 아하! 오케이. 한 방에 성공. 점프! D1 구간으로 도착. 똑똑똑, 계십니까? 아무도 없어요? 여기도 일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밟고 여기 밟고 푸쉬. 나이스. 됐죠? 점프 점프 점프. 조심스럽게 가서. 아, 정상 거의 다 왔어. 간다.
오, 아이고 높은 거 봐. 자, 비까지 오는 상황. 조심스럽게 올라갑시다. 야, 고소공포증. 어우, 고소공포증 오진다. 오, 야, 저 위에서 보니까 내 배가 저렇게 생겼군요. 노트 그리고 상자 청사진 전조등을 획득했습니다. 오 노트 유토피아? 뭐가 다 지워졌어. 샵 2894 이번에는 샵 2894로 가라는 건데요. 이거는 이 약간 번역체가 이상해서 일단 뭐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가 읽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우린 최대한 심하게, 최대한 빠르게 엔진을 가동시켰다. 하지만 이제 고장난 것 같아. 우린 간신히 무선탑까지 올라왔어. 울빼미는 보트가 쓸모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난 골칠 수 있었지. 그걸 난 그냥 이걸 어딘가에 놔두려고 오려고 한다. 누가 찾을지도 모르니까. 우리가 이 사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도운 건 사실이다. 뭔가 여기 안에 있던 이 노트를 쓴 사람이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요. 근데 자기네들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을 하고 한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나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올빼미 참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별명이거나 암호명? 예, 암구호 그런 거인 것 같은데요. 우린 이들에 가서 12와 24번의 전원을 20 끄고 자치 참새를 데려올 작정이다. 아까 보니까 뭐 지하도 하나 있던데. 자, 유토피아. 유토피아의 모습이고 뭔가를 계속 찾으려고 했나봐요. 그리고 지워져 있고 뭔가 대충 이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. 어떤 인물들이 딱 합세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 원피스를 발견을 하려고 한 거지. 근데 중간에 엄청난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아까 보니까 뭐 배신자라고 써있는 얘기를 보니 그 동료 중 한 명이 뒤통수를 딱 치고 자기 혼자 빤스런을 한 거지. 아, 약간 그런 스토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까 보니까 지하도 있기는 있었어. 여기다.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. 찾아봅시다. 서류 가방. 심지어 또 해도 어두워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. 상어가 그 와중에 저를 노리고 있는 상황. 날이 어두워졌습니다. 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딱 들어와. 어디? 맛있는 상어 고기. 나이스. 일단은 좀 너무 어두우니까 자 한번 자고 일어나서 나머지 못 본 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. 아까 그 서류 가방 속에서 나왔던 예 노트거든요? 이것도 무슨 단서야? 12월 12일 2개월 동안 이 원자로 작업을 했다. 원자로? 이거 딱 보아하니 원자로 작업이면은 핵 관련해가지고 연구하고 좀 실험을 하다가 그 원자로 발전이 터져버린 거지. 체르노빌 사태처럼 말이죠. 딱 원자로 작업하니까 감이 딱 왔어. 그래서 대참사가 난 거고 2개월 동안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일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. 우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. 감독이 북극 테스트 프로젝트의 모든 걸 누설한 뒤로 전부 별명? 별벽? 뭔 소리야? 마치 뭐라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젠장. 우리 중 누군가 지금 상황을 전부 바꿀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. 참새는 첫 번째 발표 이후 참새가 누굴까? 참새와 올빼미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. 참새는 첫 번째 발표 이후 특히 자세한 정보를 얼버무렸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 같다. 원형이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건 분명하다. 우리 이전에 왔던 중국인 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. 이게 약간 그냥 그 약간 번역기로 돌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해석이 좀 자연스럽진 않네요. 불뚝새는 그 팀원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. 팀원들인거지. 올빼미와 참새. 이 둘이 좀 약간 핵심 인물인 것 같아요. 올빼미는 조잡해 보이는 긴급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뭐라 중국어린다.
절반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른 땅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. 물자가 부족하다는 건 신께서도 아시리라. 우리가 마른 땅에서 일할 수 있다? 뭔가 육지를 발견을 한 것 같죠? 예, 지금 망망대에서 계속 헤매다가 그런 느낌인데. 자, 그렇다면은 다음 단서로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되겠죠? 이게 분명히 신호일 겁니다. 샵 2894, 2894, 2942. 여기가 2942고요. 어, 2842면 근처 아니야? 왠지 좀만 가면 있을 것 같은데. 2894, 2894. 자, 2 내리고 8 바꾸고 5 1850m. 야, 이번엔 좀 멀다. 자, 그렇다면 뭐 일단은 답 나온 것 같네요. 다음 목적지 바로 한번 가봐야겠어요. 1860m,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과연 또 어떤 단서들이 숨겨져 있을까요? 와, 이게 또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몰입이 되는 게 있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생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휴방.